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요. 우선 A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우리가 저장했던 A4 레이어 설정 조각 요걸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는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거 밑에 거.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명령 하나 더 추가시킬게. ED 명령어 치대. ED. ED가 뭐냐면 영, 이거 문자 편집이에요. 그래서 ED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이미 좀 찍으시면 없어지는 거죠, 화면이. 자, ED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클릭. 얘는 2-0이죠 그 다음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제어해 주시고, 자, 우선 ESC 눌러주시고, ESC 두 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좀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좌표 나와있죠? 골뱅이 80.1 꺽쇠 0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1차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우선 요 레이어 가셔가지고요, 레이어. 레이어 가셔서, 외형선 잡아줘야겠죠? 외형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ESC, L 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80.1 꺽쇠 0도가 되겠습니다. 1차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암산 되죠, 얘? 얘는 180에 135도 빼면 돼요. 골뱅이, 거리는 34.2, 꺽쇠, 180에 135를 빼면 45도인가요? 45. 이렇게 해서 또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골뱅이 34.2 꺽쇠 45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이제 가봅시다. 우선 수직 수평선 그리라고 했어요. 수직 수평선 그려가지고 교차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도를 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45도잖아요 자, 각도가 DAN. 여기가 45도면 반대쪽도 45도 얘기죠? 그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 됐죠? 그러면 답 나왔죠? 지금 90에서 45도 더하면 135도죠? 그리고 150에서 빼주면 되죠? 150. 그러면 15도가 되겠네요. 15도만큼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은 또 갑시다. 자, 그 다음 좌표는 골뱅이 30.06 이죠 30.6 꺽쇠 15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선 그려지고요. 그래서 여기 끝점을 저 잡고요. 다시 골뱅이 30.6 꺽쇠 그 다음에 15도. 다시 할게요. 다시요. 끝점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30.6, 꺽쇠 15도. 그 다음에 120도죠. 자, 이 120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리는 거예요. 우선 짝대기 그려주시고. 짝대기. 짝대기는 직교 모드로 해서 수직선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여기 각도가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 여기 각도가 필요한 거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찬가지에 이거는 이제 그거죠. 전 시간에 제가 배웠던 것 중에 두 선이 평행하고 대각선을 거지게 되면 양쪽 각도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15도면 여기도 15도가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15도. 그 양쪽 15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잖아요. 이게죠? 90도. 그럼 두 개 합치면 105도죠. 그러면 105도에서 120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120, 105도를 빼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나머지 각도가 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05도에서, 120에 105도를 빼면 15도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5도. 그러면 나머지 요 각도. 요 각도가 몇 도냐? 90에서 15도 빼면, 75도인가요? 75도가 이제 또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골뱅이.
얘는 48.6 꺽쇠 75도가 됩니다. 15도 빼는 거니까 48.6 꺽쇠 75도 그러면 또 대각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자 갑니다. 라인 명령어 집어넣으시고 끝점 찍고 골뱅이 48.6 꺽쇠 75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할게요. 왜 안 돼? 저 골뱅이 48.6 꺽쇠 75도 오케이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또 짝대기도 거야 돼요. 짝대기도 거야 됩니다. 가상선을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짝대기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도 거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우선 두 선이 평행하죠. 두 선이 평행하면 얘도 마찬가지 각도로 따지면 15도가 나와요. 여기 15도 여기 15도 그러면은 90에서 15를 빼면 나머지 75도가 나오겠죠. 여기 75도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75도를 이제 빼면 되겠네. 105도에서 그 나머지 각도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105도에서 75도를 빼면 30도죠. 여기 30도가 틀어진 거고 그러면 180에서 30을 빼면 15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골뱅이 74.7 꺽쇠 150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세 번째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이렇게 또 그려주시고 라인 명령 집어넣으시고 끝점 찍고 골뱅이 74.7 꺽쇠 150도 이렇게 완성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구하시면 되겠죠. 또 짝대기 거주시고 짝대기 수직선 거주시면은 또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까 각도를 구해보니까 여기가 30도가 나왔어요. 30도 여기는 직각이니까 90도 나머지 몇 도예요? 60도가 나오죠. 60도가 나오면 105도에 60을 빼면 45도네요. 45도. 그럼 반대쪽에 45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90에서 45도를 더하면 마이너스 135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35도 돌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뱅이 53.1 꺽쇠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라인 명령 집어넣고 끝점 찍고 골뱅이 53.1 꺽쇠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짝대기 거야겠죠? 짝대기 거주시고 짝대기 들어갑니다. 짝대기는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그러면은 45도면 반대쪽도 45도에요. 여기 45도 그죠? 그 다음 여기 90도 나머지 각도 구할 수 있겠죠? 더하면 135도 150도에서 135도를 빼면 15도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15도고 그럼 최종적으로 90에서 15도니까 105도가 되겠네요. 105도만큼 마이너스 105도만큼 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골뱅이 42.3 꺽쇠 마이너스 105도 105도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또 마음이 되는 거지. 자 갑니다. 골뱅이 42.3 꺽쇠 그 다음에 105도 마이너스 105도가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 됐구요. 얘도 마찬가지로 짝대기 거야겠죠. 짝대기도 거줍니다. 짝대기는 여기로 거주시면 되겠네. 이 부분 거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답 나왔죠. 15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가 15도면 반대쪽도 15도다. 90도에서 15도를 빼면 나머지 각도는 75도가 되겠죠. 75도 여기가 75도만큼 각도가 살아있는 거죠.
아니구나. 아, 맞다. 15도. 맞아. 75도.